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전경찰이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대전둔산경찰서가 정부청사역 내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교차로 통과 전, 황색 신호점 등 시엔 멈추기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등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주요 교차로 32개소에 플랜카드 게시를 시작으로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대전경찰은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초란 우리가 안전띠를 매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신호등 황색 신호의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3초의 여유를 통해서 대전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전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